이제 바꿔볼게요. 유준열과 배성우라는 두 배우 이름이 나왔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니 하재현 평론가님 밥 먹을 때도 입은 열잖아요. 근데 뭘 입은, 입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네, 입은 항상 여는데 네. 지난 10일에 더 에이트 쇼라고 하는 웹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제작 발표회를 하면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기획 의도라든가 아. 연출자부터 여러 배우들 출연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이날은 두 배우의 신상 발언, 그 두 배우의 사적인 부분에 모든 이슈가 집중이 된 거예요. 아. 그 두 배우가 바로 유준열 씨하고 배성우 씨인데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네. 유준열 씨하고 배성우 씨가 그동안 사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두 배우가 그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그 논란 이후에 최초의 발언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슈가 된 겁니다. 자, 저게 이제 새로운 무슨 이제 웹 드라마래요. 더 A쇼 하니까 8명 나온다는 얘기도 대충 눈치로 때려다 보니까 8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눈길 가는 게 유준열, 배성우 두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 그럼 시청자분들 그럴 거예요. 어?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어?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 유준열 배우는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좀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비판을 감당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스터즈 뭐 다녀오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비판적인 여론을 좀 제가 잘 읽어보았고요. 그로 인해서 좀 제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데뷔 이래로 참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입은 열었네. 입은 열었는데 허준 변호사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하도 모르겠어. 그러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네. 입을 열었는데 대중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유준열 씨가 최근에 한번 홍역을 치렀습니다. 바로 열애 이슈와 관련해서였는데요. 지난 3월에 배우 한소희 씨와 하와이 여행 사진, 바로 저 사진인데 저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열애설에 휩싸였고 아하. 양측이 인정하면서 공개 연애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류준열 씨의 전 연인이 배우 혜리 씨가 SNS에 저렇게 재밌네 이렇게 한마디로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팬들이 이거 환승연애 아니냐. 왜냐하면 류준열은 혜리와 2017년부터 7년 동안 연예계 대표 공개 커플로 연애를 해왔는데 이거 헤어진 시기와 만난 시기가 뭔가 겹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치 지하철 갈아타는 거 환승처럼 거의 동시에 갈아타. 그렇죠. 그래서 한소희 씨가 화가 난 겁니다. 어허. 나 환승연애하는 사람 아니다. 어허. 이렇게 하면서 SNS로 글을 입장을 올려서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네. 반박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혜리 씨와 한소희 씨가 이렇게 전 여친과 현 여친이 막 SNS로 설전과 기싸움을 벌였어요. 대박 섰고. 그런데 그때 정작 당사자 중에 한 명인 류준열 씨가 입국 닫, 그러니까 입을 꾹 닫고 있는 침묵을 택했거든요. 그렇게 줄여서 써요? 입국 닫?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다가 한소희 씨, 류준열 씨 결국 공개열의 2주 만인 3월 말에 결별을 또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도 류준열 씨는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도 네. 무표정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 역시 우리 똘똘이 스머프 허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해됐다. 배경 설명 이해됐어요. 자, 이걸 듣고 나서 허준 변호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아까 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동안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취재진이 물어본 거예요. 네. 공식 석상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한소희 씨 열애설 불거졌다가 뭐 인정했다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주연 배우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혹시 느낀 건 없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핵심 전곡을 찌르는 그러네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변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사생활 관련 이슈가 많았었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SNS 글이 올라오면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침묵을 하고 비판으로 감당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침묵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야 이제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드리니까 인과관계가 전후관계가 설명이 돼요.
너 왜 입국 다 됐니? 어, 나 그동안 여러 말들이 나와서 그동안 좀 침묵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두 배우 얘기했잖아. 유준열 씨 말고 또 한 명 누구 있었잖아요. 뭐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아 근데 그거 말고 좀 긴장하셨죠 지금. 유준열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환승연애 설도 있었지만 아까 뭐 골프 멋있갱이 뭐 얘기하고 그랬다면 골프는 또 뭐예요? 일단 긴장은 안 합니다. 아, 네, 네, 맞아요. 대구에 아주 긴장 안 하잖아요. 네. 유준열 씨는 그 열애설 논란으로 침묵하는 과정에서 한 골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린워싱은 우리말로 녹색 분칠이라고 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태를 낮잡아 이르는 용어인데 아... 유준열 씨가 사실 그린피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 평소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소신을 내비치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골프를 즐겨하는 골프 마니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대중들은 이를 두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니 그린워싱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 이에 대해서도 유준열 씨는 골프 행사에 다녀오면서 비판을 잘 읽어봤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데뷔 이래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인터뷰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논란 사안에 대해서 유준열 씨 입장을 곰곰이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유인경 평론가님, 논란 많은 건 알지만 난 그냥 쭉 내 갈 길 갈 거야. 뭐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명료하게 간결하게 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워낙 톱스타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 네. 왜 말을 안 하지?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유준열 씨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네티즌들이나 대중들이 자기 의견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아니 당시 사건 났을 때 가만히 있다가 자기 영화 홍보한다니까 이제야 입을 여냐?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늦은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또 네.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SNS에 나온 글들 때문에 아까도 이제 본인이 얘기한 그랬죠. 육성으로 전달됐지만 네. 내친데 이거는 전 두 연인들을 동시에 저격한 거잖아. 무책임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마치 남 얘기하듯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한 건 무례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반면에 또 다른 그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연예인으로서 아주 현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처신 잘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 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침묵을 지켰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더 건강한 것 같다 등의 옹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사생활이 밝혀지고 특히 열애설 밝혀지면 곤혹스러워하지만 그거는 사실 유명세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편당 출연료가 7억 정도 되면 아하. 예, 뭐라도 밝힐 의지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딱 이해가 돼요. 네. 네. 자, 어쨌든 갑론을박 같다. 유준열 씨의 그동안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한쪽만의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저 자리에서 더 H쇼에서 저 두 배우가 주목을 받았다 그랬는데 한 명은 유준열 씨고 또 한 명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끼쳐졌던 실망 그 외에도 다른 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영상 보시고 아, 저 사람 많이 봤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서 기억나.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무슨 논란이 있었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딱히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잖아요. 뭐였어요? 배성우 씨가 무명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말 힘들게 성공해서 한참 막 잘 나가던 시기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2020년경에 음주운전 혐의로 일건이 됐었습니다. 아하.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가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드라마 촬영 중이었었는데 바로 하차하고 그때 배성우 씨 소속사 대표였던
정우성 씨가 긴급 대타로 투입됐던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로 지금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2022년에 요번에 공개되는 웹드라마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 제작 발표회가 일종의 배성우 씨의 어떤 공식 복귀 신고식 그렇게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연예계 음주운전, 특히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여러 차례 뉴스파이터에서도 고발성 그리고 정말 따끔하게 혼도 내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한다. 이것도 좀 꽤나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되고 있고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연예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언제 복귀점을 잡느냐는 사실은 시청자들이나 이제 그 팬들이 절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네, 뭐 그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 조금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제 대중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다시 활동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드라마의 그 공개 행사 장소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배성우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무대에 오르자마자 취재를 해서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관심의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같이 제작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네.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한재림 네. 감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배성우 운전 논란의 작품이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 배성우 씨가 역할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간 배성우 씨가 굉장히 많이 죄송해하고 힘들어했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봤다라고 덧붙였는데 사실 두 사람이 이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론 음발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점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친한 감독을 통해서 다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되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나란히 올랐던 두 배우가 나란히 저 같은 자리에서 입을 열었는데 사실 두 사람의 입을 열게 된 그 논란의 문제는 결은 달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뉴스파이터 감히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배성우 씨한테. 유준열 씨의 이 사안과는 결은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로 팬들과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약속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 자리에서 했던 그 사과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뉴스파이터가 해봅니다. 응원과 동시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